어려운 소통 끝에 닿은 쌍둥이라는 접점. 너는 엄마 배가 이렇게 막 늘어났어. 배가 엄청 컸어. 그런데 3개월 빨리 나왔어. 2개월. 근데 막둥이는 아예 이만하게 나왔는데. 6'10 and 6'11. 6'10. Yeah. And Matthew had to stay in the hospital for 2 or 3 days. Oh. Past you. You were okay, but he had jaundice. Is that like a liver? Where, yeah, his skin gets real yellow. White spot. Matt Shio. 마침내 닿은 공감대에서 시간 가는 줄 모른다. 결혼식 날이 밝았다. 예식을 준비하느라 바빴던 신부들은 오늘에야 스스로를 단장한다. 한 시간인가 두 시간 잤고요. 미둥이들은 눈을 못 떴고요. 막 어제도 못 자고 오늘 그 전날도 못 자고. 근데 이틀을 못 자게 돼요. 계속 생각이 너무 많아져가지고 결혼식도 이거 다음에 저거 해야 되고 저거 해야 되고 이거 계속 생각하니까 눈을 감았다가 갑자기 확 이렇게 떠져가지고. 똑같은 날이지만 어제와는 다른 날. 힘이 없어가지고 노래가 나오겠나 싶다. 신부가 노래까지 불러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신부가 꿨어요. 신부가 웨딩 업체도 듣다가요. 웨딩 플래너도 되고요. 신부가 남편들 달래는 역할도 해야 되고요. 남자들이 어리지? 아니요, 동갑인데 경험이 많이 없어가지고. 경험이 다 결혼 경험이 뭐 몇 번씩 있나 어때? 이젠 무대를 즐길 수밖에 다른 도리가 없다. 이 머리는 쳐져서. 친정 어머니도 일찌감치 달려왔다. 바로 돌려 보내버렸어. 엄마 오늘은 수고했어. 엄마 잤어? 아니야, 못 잤어. 엄마 나 어때? 예뻐. 진짜? 우리 애 아닌 것 같아. 결혼식을 앞두고 신랑들도 잠을 설쳤단다. 하나. 거울 맨날 자려고 그랬어. 안녕, 잭? 네. 구김살 없이 자란 딸들이 구김 없이 살아가길 엄마는 바랄 뿐이다. 널 미안했고 널 고마웠고 널 사랑하는 거 그 세 개가 널 떠올랐어요. 뭘 미안하세요? 그러니까 뭔가 부모로서 좋은 환경을 못 갈아줘 부르곤 이제 그런 거. 어디 멀리 떠나는 것도 아닌데 자꾸만 만지작거리는 딸의 웨딩드레스. 지금은 순백의 색이지만 곧 그들만의 색으로 채워갈 것이다. 날씨도 더할 나위 없이 화창한 날. 예식을 도와주기로 했던 친구와 지인들은 벌써 식장에 도착해 있다. 이거 어떻게 하냐면 이거 묶는 거야? 나는 여기서 묶어야 돼 한 번. 내가 묶어. 내가 키가 크니까 여기서. 어떻게 묶어? 먼 길 마다않고 와준 덕분에 준비는 일사불란 착착 진행되고 있다. 어제 참 여기서 주무셨어요? 네, 여기서 잤어요. 어제 12시까지 거의 준비하셔가지고 밑에서 자는데 우리. 'Cause I love you. Wanna give. 격식은 걷어내고 진심만 남은 예식을 치르리라 참 많은 애를 썼다. 쌍둥이 축제에서 운명처럼 만난 그들. 드디어 파티의 주인공 오늘의 신부들이 모습을 드러낸다. 한미 쌍둥이의 결혼 대작전.
이제 막이 오른다.